왜? 너희들이 진화 발전이 끝났고 발전이 끝난 자들에게 저마다 소질을 줘가지고 인류사회의 기술 씨, 지식의 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다가 미겨서 이 사람들을 배양시키니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성장을 하고 나면 국제사회에 나가서 전부 다 아리키고 이끌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 빚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인류사회를 이제 나가가지고 이 기술이 없는 곳에 이 기술이 필요한 곳에 이러한 이 제품이 필요한 곳에 이런 데 가서 사업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이 기술을 배우고 여기서 그 주위에서 이러한 제품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이걸 컨셉을 바르게 잘하면 이 사람들 국제사회가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? 일이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. 그 민족들마다 특성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달라요. 이게 요게 맞게끔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공단들이 만들어져갖고 그 지역과 그 지역과 그 지역 가는 게 전부 다 다르고 우리가 저마다 소질을 갖춰놓은 사람들이 누구는 어디 가면 좋고 누구는 어디 가면 좋고 이것이 전부 다 분리되어 있어요. 이게 2013년도부터 일어나야 될 대프로젝트예요. 인류 대민사업. 이 프로젝트를 잘 만들게 되면 딱 7년 안에 이 나라에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어집니다. 물론 7년까지 가지 않고 4, 5년이면 다 없어지지만 그때는 공부하고 있는 사람, 나갈 준비하는 사람, 이런 사람까지 다 있으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없이 하나도 실업자가 없이 사람이 모지레고 딸릴 시대가 열리는 것이 딱 7년 만에 그리고 인류 기아가 없어집니다. 우리 민족이 한 발을 바르게 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한 발을 바르게 뛰면 7년 만에 인류 기아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. 이게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에요. 이렇게 하면서 국제사회가 우리를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이 민족을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뚝 서서 나오는 이 모습을 봅니다.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. 홍이 인간들을 보기 시작을 한다. 우리를 갖춘 것은 너 개돼지처럼 잘 처먹고 살아라고 지금 갖춘 게 아니고 갖추게끔 이렇게 해주고 이 환경을 빚어서 이 해동 대한민국에 세계가 빚어낸 모든 기술을 일로 다 갖다 이어준 게 아니고 이 기술을 배양하고 잘 갈고 닦아서 너희들이 인류 사회를 이 빛내고 일으킬 수 있고 질서를 잡아주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님이 너희들한테 그런 조건을 지금 환경을 빚어준 겁니다. 근데 이걸 가지고 기술이 다 성장되고 내가 갖추고 나니까 내 잘나가지고 전부 다 나는 실력 있다고 내 먹고 살라고 들고 내가 돈을 더 벌라고 들고 아주 혼동시대가 지금 열리는 이 사회를 내가 쳐다보니까 안 나오고는 안 됐던 거죠. 우리 인생이 실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조 자체가 인류사회의 존폐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는 즐겁게 살지 못하면 인류사회는 영원한 등불이 켜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. 우리가 즐겁게 산다라는 것은 보세요. 우리는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아주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. 남의 일은 두 팔 걷어놓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. 우리가 갖춘 힘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뛰어나서는 이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 말이죠. 앞으로 이런 걸 이제 지금 처음 이야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데서부터 짜나갈 겁니다. 내 한 사람 한 사람들부터 그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부터 모일 것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빚부터 꺼낼 거다 이 말이죠.
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테니까. 지금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중소기업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입니다. 이게 바르게 운영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대기업에서 조금 양보해라 이렇게가 바르게 운영되게끔 되지 않아요. 너희들이 할 일을 너희들이 찾아서 그걸 찾아줘야 돼요. 우리 지식인들이 찾아줘서 이 일을 어디 가서 바르게 하면은 정확하게 너희들은 성장하게 돼가 있어요. 빛나고 성장된다 이 말이죠. 빛이 나고 성장을 해. 그런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 나라 안에서 경쟁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힘든 겁니다. 홍익 인간들은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. 이게 원칙입니다. 홍익 인간들이 하는 일은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.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남이 무너지고 내가 올라가는 걸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. 홍익 인간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홍익 인간 때려치워 버려야 돼. 경쟁하지 않는 이런 컨셉을 내라. 그죠?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일을 바르게 하면 이거는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. 이런 것들 컨셉을 해줘야 되고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아주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줘야 된다. 이거 컨셉을 먼저 해야 돼. 이것이 인류 대민 사업을 나가는 사업의 이 컨셉이에요. 그리고 이 지금 복지 사업을 신패러다임으로 지금 바꿔야 된다. 요 두 가지. 얻어먹는 시대에서 복지수급자들도 너희 자리에서 너희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창출을 시켜줘야 된다. 이 말이야. 이것이 박스 접고 뭐 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사회에 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일을 너희들이 담당을 해줘야 된다. 이 말이야. 이는 교육적인 이는 패러다임으로 이제 앞으로 1차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나를 내 자신을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지원도 하지 말아야 돼. 이제 요런 말까지 들어가면 너무 방대해지니까 조금 요렇게 애를 들어서 내가 하는 소리니까 요렇게 알아놓고 이렇게 복지 해결, 그죠? 이 나라에서 복지 해결을 하면 인류는 이걸 수입하러 옵니다. 에? 복지를 바르게 이 나라에서 해결을 하면 인류는 이 복지 패러다임을 수입하러 인류가 들어오게 돼가 있어요.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인류 사회도 이 복지 딜레마에 지금 빠지는 나라들이 30% 선진국들이에요. 복지에 신경을 쓰는 건 30% 선진국이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요 밑에는 그럼 복지에 신경을 안 쓰면 그 배고픈데 빵에 신경 쓰지 복지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. 에? 그래서 인류 선진국은 이 복지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 나라 안에서 이 패러다임을 열어가지고 이 신패러다임으로 이 백신으로 빨리 이 나라부터 지금 구조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. 잡으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임상실험을 할 때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급해가지고 인류사회가 이걸 배우러 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가 있어요. 엄청난 교육시대가 열립니다. 국제사회에 이걸 교육을 시키는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죠. 이때까지 이 환경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정리할 수 있게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배워온 겁니다. 이걸 내가 다 정리를 해줄 테니까. 우리 이때까지 공부한 거죠. 수급자가 이만큼 많이 나오면서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공부를 한 거예요. 이제 이걸 정리할 때가 됐다.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 이 복지사회를 바르게 풀어나가는 이런 패러다임을 열고 나가야 된다. 그리고 인류 기아를 없애는 이는 인류 대민 사업과 이 나라 안에 복지 신패러다임과 이거 두 개만 정리를 하면
인류의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갑니다. 그 다음, 이제 이 한계가 이제 사상, 쉽게 이야기하려면 공산민주, 왜 이것이 벌어지는 이것은 학술적으로 좀 더 풀어서 좀 더 해결할 겁니다. 요 세 개를 풀어야 된다, 이 말이에요. 그래야지 인류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. 인류 평화 시대를 열려면 인류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환경을 지금 전부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, 이 말이죠. 이해가 조금 갑니까? 네.